빨리빨리 죽여! 큰일났다. 네, 그거는 영환이 못할 것 같아요. 아, 제발! 군량이 다 떨어져 가고 있어, 어떡해! 카오가 진짜 안 뚫리네. 카오 좀 뚫어봐, 제발. 아무 근데 초식동물이라 괜찮죠? 네. 야, 일기투라도 한번 걸자! 오! 좋아, 좋아. 최후의 승부다! 바다공원이란 나다! 죽을 각오가 되었으면 덤벼라! 말 잘했다. 단번에 승부를 내자. 안 돼! 밀리지 마, 제발! 피세기가 왜 저쪽에서 나가?
닥치라니! 유유는 동탁에게 죽임을 당했대요. 흑하월이는 놓쳤대요. 버서당은 동탁의 부하가 되었대요. 후불은 동탁의 부하가 되었대요. 바다워 공원은 동탁의 부하가 되었대요. 덱스는 놓쳤대요. 나의 천안, 나의 꿈은 여기까지란 말인가? 있을 수 없어. 말도 안 된다고. 뭔가 잘못됐어, 이거는. 오빠 추하다고요? 담배! 아, 내 마지막 일기토까지 거절해버리다니. 또 맞아라, 이건! 아... 먹방 언제 하냐고요? 아... 네, 먹방 할 게 있어야 먹방을 하죠. 뭐, 네, 저... 잠깐만 세수 좀 하고 올게요. 지금 너무
졸려가지고 세수 좀 하고 올게요. 이거 오프닝 보고 있어주세요. 세수하고 네, 물 좀 떠가지고 올게요. 엔딩인데요 이거. 엔딩 아닙니다. 이게 엔딩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술 안 마셨어요. 그냥 고기만 먹고 왔습니다. 고기 삼겹살 무한리필집 가가지고 먹고 왔어요. 조조의 대두. 센터에서 하면은 너무 힘들지 않나요? 구석탱이에서 시작하는 게 낫지 않나? 여기서 시작할까? 여기서? 여름에서 여기 딱 요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예장 손놈 밑에서 빠르게 손놈 밀고 시작하자고요? 가능하려나? 이게 어디였지? 자, 예장에서 시작할게요. 예장. 네. 장수들 누구누구 데리고 갈까요? 이거 제한 있어요. 제한 있습니다. 8명인가 9명 제한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못 데리고 갑니다. 다 데리고 갈 수 있었으면 파스 한 곡 세웠죠. 제가
아, 뭐 소개팅 한다고 나간 거 아니었냐고요? 네. 아닌데요. 친구 만나러 갔다 왔습니다. 자, 예장에서 시작을 했고 징병 한번 해. 바로 여기 밀어버릴까요? 여강 밀어버릴까? 어떻게 하지? 장수가 별로 없어가지고 여름하고 예장 정도만 가지고 있고. 네, 천천히 미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손놈이 인재가 좋아요? 징병 한번 해가지고 그러면은 밀어버릴게요. 징병 한번 해. 훈련. 인사. 내정. 약탈 징병 훈련은 한 세트라고요? 약탈 한번 할까? 이 땅 백성이 가진 것은 와무님의 것 모두 빼앗읍시다. 좋아. 전쟁. 뭐야, 장군으로 임면할 장소가 없어? 기력 다 뱅기네? 빠르게 어택하자고요? 바로 갈까요? 왜 근데 내가 없지? 왜 근데 제가 없죠, 여기? 뭐지, 한턴 휴양하고 한번 가볼게요. 됐어, 알았어. 뭐라고? 전쟁 바로 갑시다. 귀 아프시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 뭐냐, 손책군들은 그 뭐냐,
수상전이 좀 강한 것 같죠. 삼국지 세븐에서도 그랬고. 뭐야 이 자식들. 허접들이구만 이거. 일로 와봐. 여기 늪지대네 지금 보니까. 됐어 다음 턴. 손놈의 옥새를 뺏자고요? 그럴까요? 이 자식 뭔데 옥새를 가지고 있죠? 죽여 죽여. 걸으세요 걸으세요. 아 완벽해. 빠졌네. 아 여기 늪지되어가지고 좀 짜증나네요. 늪지되어가지고 좀 짜증나네. 한계 무력 94야? 엄청 높네. 샤루님하고 같이 이렇게 두 명 여기 오른쪽으로 보내주고요. 나머지는 위쪽으로 갑시다. 죽이러 가. 원수리 가지고 있어요? 손치가 얼마나 세길래 이렇게 많이 되는 것 같지? 손치 무려 103이야? 뭐 이렇게 높아? 오케이 너 딱 걸렸어. 뭐라고? 뭐? 잡혔다고? 뭐 하는 거지? 좋아, 선체가 얼마 안 남았죠? 오, 뭐지? 에? 뭐예요? 그냥 지가 때리다 죽었네. 마무군이 승리했습니다. 여강의 남기의 장소를 선택해달라고? 어 파양 먹었네? 자식들이? 펴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펴펴 일단 인생무상이다님 남겨야겠다. 등용 뭐라고? 죽여 씨.
오케이. 오늘은 기분이 좋다. 섬기도록 하지. 얼마나 마음이 넓은가. 천하를 다스릴 분은 주공뿐이지. 오호. 오. 뭐라고? 죽고 싶어? 죽어. 그러면은. 오케이. 아이고. 손책 놔버렸네, 실수로. 여왕의 태수를 설정해주도록 합시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 군주를 결정하는 지존. 네, 실수로 손책 놔줬네요. 파양 공격하면 될 것 같은데, 파양? 파양 공격하면 되지 않나요, 이제? 네, 손놈은 이제 마무리하게 파양 공격하면 되죠. 병사 13,000. 다시 전쟁 가. 뭐야, 장수가 없어? 약탈해. 약탈도 못해? 군사 임명해. 안 되네요, 아무것도. 장소가 쓱쓱 빠져나가네요. 빨리 전쟁하자. 이식 죽여야 돼. 들어가. 바로 죽여. 네, 맞아요. 아, 여기 되게 귀찮게 돼 있네. 맵 진짜 귀찮게 돼 있네요. 이거 어떻게 언제 건동하지? 이거 언제 건너가죠? 되게 오래 걸리겠네. 반대로 생각하면 수비할 땐 좋잖아. 그러네요. 아, 이 자식들! 늪지대에 계속 빠지고 있어. 저거 어떻게 안 빠지는 방법 없어요? 그냥 운인가? 늪지대에 빠지고 안 빠지고는? 이거 수중전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중전 쉬려나? 적들 수군 셀 텐데. 일단 쭉쭉 밑으로 내려가서 싸울 준비는 합시다. 인생무상님 이거 각계격파 당하는 거 아니겠지? 가는데 한 세월이네.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이게 이 자식이. 아, 뭐 하는 거야? 아, 짜증나네, 이거.
빨리 갑시다. 아, 이거 자동 전투라도 있어야지 뭐가 될 텐데. 자동 전투가 없으니. 어, 싸우진 않네요? 왜 안 싸우지? 싸웠으면 죽었을 것 같은데. 이걸 언제 가냐. 네, 환기와 무력이 94예요. 아, 좋겠다. 환기가 원래 저렇게 셌어요, 근데? 빨리빨리 내려가자. 얘네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지? 오케이! 육지 상륙. 상륙. 큰일 났죠? 쟤네들 큰일 났어요. 죽겠다. 네, 뭉쳐서 갈 거예요. 뭉쳐서 갈 겁니다. 어, 드디어 내렸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났을까? 너무 느리네. 네, 분량은 충분해요. 분량은 충분합니다. 저번에 제가 아니에요. 분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주유 등용하면은 꿀이에요. 그래요? 꿀꿀? 봐봐. 선빵 치러 안 오네요. 겁쟁이 녀석들. 네, 꿀꿀이요, 꿀꿀. 요시, 그란더 시즌. 도착했어. 어이, 큰일 났다, 이제. 선책! 이놈의 야망도 이제 여기서 끝이다! 킥킥킥킥킥킥. 이 와무가 니놈의 장수들은 잘 받아가도록 하겠다. 살짝, 이쪽으로. 살짝, 이쪽으로. 그니까요, 니가 하고 있어. 죽으려고. 야, 일로 와봐. 하샥! 오케이, 잡았죠?
어, 도망가는 거 보소. 손가놈 도망가는 거 보소. 넌 죽었다. 일로 와봐. 어? 주유네요. 주유 잡아주고요. 돌격. 오케이. 잡았어. 다 잡았어. 파양의 남계 장수를 선택해 달래요. 인생 무상님 남겨놔야겠죠. 황계. 아, 참. 황계 무려 94짜린데. 아, 죽여. 패식. 주유. 아, 주유도 등용이 안 되네. 패식. 오케이. 감택. 소뉴. 오케이. 됐고요. 주택. 어, 좀 좋은 애들은 다 등용이 안 되네. 죽여. 등용. 오! 호! 손채기? 호호! 손채기 들어왔는데요? 개이득? 지쳤다. 마음대로 해라. 네, 충성 관리합시다. 오케이. 여강의 태수. 좋지. 휴. 일단 세 군데 먹었어요. 네. 주윤님, 아, 저 손책님 한날 한시에 같이 죽다고 해놓고선 주유가 지금 하늘에서 네 손책 바라보면서 지금 한숨 쉬고 있죠. 내가 저런 놈하고 의형제를 맺었나? 자, 포상 손책 충성 충성 총. 자, 200원 줍시다. 캬! 호 포파! 손책의 충성도는 100이 되었다. 완벽해. 이제 좀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좀 할 거, 할만 할 것 같습니다. 자, 모미지님. 300원 줄게요. 오케이. 태양이. 아, 알베르까미님. 아, 또 도망갔네. 아, 화음도 도망갔어. 뭐라고? 여강 포기해. 예장으로 옮겨. 얘네들만 얻었으면 됐어. 어, 불 질러. 여간 꿀자리인데. 예장하고, 어, 예장하고 여름 일단 먹어가지고, 파양까지는 내주고, 예장하고 여름 먹어가지고, 여기서 일단 내정 좀 다지고, 그래야 나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도움도 안 돼요. 장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태여가지고. 이한테 200원 줄게요. 오케이. 내정을 다진다는데, 다진다는 게 약탈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약탈 안 하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약탈 안 하고 제대로 할게요. 200원. 착하게 살아야지. 야, 예장으로 전부 이동해. 휴야. 내정을 다진다는 게 불 지르는 건가요? 아이씨! 몸이지. 아. 짜증나. 아니, 충성이 94인데. 말로만 충성충성충 하면 뭐해. 던져도 소용이 없어. 그니까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이에요. 한결같네 진짜. 빨리빨리 올려줍시다. 이거 포상 주는 게 진짜 중요하네. 장수가 13명밖에 안 돼? 장수가 13명밖에 안 돼?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던데 모미지님은 참 오래 사실 듯. 그러게요. 자, 이제 100원만 줘도 오르겠죠? 됐어. 포상으로 전부 다 100까지 찍어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문은 4대째 계속하여 삼공을 배출한 명문이라 하더군. 알겠습니다. 한나라의 수명은 이미 다하고 중원은 전란이 멈출 날이 없어. 옥세를 손에 넣은 지금 천명에 따라 제2에 오르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원시 가문은 명문입니다만 아직까지 천하를 얻은 적은 없습니다. 한왕실이 세태에 따르나 한왕실의 총의를 맹세하는 군웅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에이, 시끄럽도다! 닥쳐라! 내가 제위에 오른다는 것은 예언에도 있거늘! 띠용. 예언입니까? 그래, 벽화에 적혀 있었어! 포스로, 아니, 하늘 이을 자, 즉, 당도인이라. 당도, 즉, 당도입니다. 그리고 주공의 자는 공노입니다. 이 일치는 결코 우연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이름 자, 술도 같은 노도로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띠용. 점점점. 에이. 더 이상 이 일을 바라는 자는 죽여버리겠어. 이 없지 이겨리. 했다간 죽겠죠. 오, 원수는 신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황제 즉위하고 국부를 성이라 했다. 연호를 종씨로 제정하고 천자의 격식을 갖추고 방자함을 일삼았다. 네? 아무 배우해도 되겠네. 오디션 안 보냐고요? 좋아 좋아, 내 쪽으로만 오지 말아라. 오케이, 포상 줍시다. 좋아,
일단은 네 기본적인 건 다 갖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애들 나가진 않을 것 같고 이제 군사 인사 내정 이런 거 다 정해주도록 합시다. 내정할 사람을 좀 찾아야 돼, 내정. 부상 입은 게 아니고 무슨 아이템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이템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아이템? 인면 참모를 손책으로 좋아 손책이 제일 똑똑하죠 지금. 손책이 제일 똑똑해. 마무님 오늘의 인덕은 몇인가요? 네? 오늘의 인덕이요? 파스들 손책보다 지력이 딸려요. 네 딸립니다. 지력 볼까요? 손책이 제일 가장 높아요 지금. 원래 더 높은 사람 있었는데 다 배신하고 나갔죠. 똑똑한 놈들이 제 밑에 있지 않고 다 떠났습니다. 이 치사한 녀석들. 손책을 장군으로 임명하는 게 좋으려나? 감태까지 소녀를 보내자. 소녀 똑똑하니까 떠난다고요? 아니요, 충성도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이상한 녀석들. 유명하자. 어? 호호! 금선을 부하로 등록하도록 합시다. 설득해. 금선 어리석은 녀석. 금선 오로카모노. 뭐야, 왜 그거야? 왜 또 이렇게 충성이 낮아졌죠, 또? 왜 이러지? 왜 충성이 다 1씩 떨어졌지? 왜 떨어진 거죠, 이거? 뭐 때문에? 나 뭐 아무 짓도 안 하지 않았어요? 왜 떨어졌지? 아니요, 충성 1위 1금은 아닙니다. 오, 야, 하트 6구. 하트 6구죠. 딱이네. 금선한테 100원 주고요. 회식도 시켜주고, 보너스도 주고 하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회식은 하지 말자고요. 알겠습니다. 자, 내정 설정해주고요. 뭐야, 나 분명히 파양으로 보냈는데? 아, 소녀를 보냈구나, 소녀. 소녀를 보냈지. 내정 등록해줍시다. 인테크무선 민심이 낮으면 더 심해요. 민심을 일단 올리도록 할게요. 민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심을 올려라. 여기 있다 이 개돼지들아, 받아라. 뾰로롱 5,000원 줍시다. 헤? 어, 왕원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말입니까? 어, 아리가또. 뭐야, 민총도 28밖에 안돼 지금? 앞날이 어둡다. 그래, 그런데 와무님은 내정을 전혀 해주지 않아. 내정 이제 하려고요. 내정 이제 하려고요.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식들. 네, 민심 잡기 쉽네요. 자,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모병 한번 해주고요. 사들 진짜 없다. 네, 한 번에 되죠? 내정 훈련. 아이 진짜 씨. 하지 말라고.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아, 분량 진짜 적어. 분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베풀기도 힘든데 민심을 어떻게 올려놔야 되지? 네, 먹고 살기도 힘드네. 1,000원 줍시다. 땀 안 나는데요? 땀을 안 흘리는데 무슨 곁땀이 났다고. 자, 등용할 사람 있는지 봅시다. 없네요. 내정이나 빨리빨리 해줄게요. 진짜 참가시켜. 오, 민충도 올라갔네요. 벗어서 증명하자고요. 아무님 좀 웃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배신을 많이 당해가지고. 야, 알베르 까미님 이것저것 지금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거 보소 지금. 힘들 때 우는 건 3류, 참는 건 2류, 웃는 자가 1류. 알겠습니다. 아, 제가 웃는 게 아닙니다. 근데 계속 순찰. 어? 기력이 다 됐나 보구나. 기력이 다 됐나 보네요. 기력이 다 됐을 때는 연애로 풀어주는 게 좋나요? 아니면은 그냥 냅두는 게 좋나요? 그냥 턴 돌아올 때까지 그냥 냅두는 게 좋나요?
모병하자. 연애를 풀어주는 게 좋아요? 나 분명히 참모 등록했는데 왜 참모 등록했는데 왜 뭐 할 때 안 나오지? 얘한테 도시 이동시켜서 풀어진 거라고요? 장군은 도시 다른 데 있어도 상관없죠? 와, 탕구 장군. 편 장군. 회식하면 충성도 떨어진다고요? 그래요? 회식하는데 왜 충성도가 떨어지지? 회식하는데 충성도가 떨어진다고요? 이상한 놈들이네. 그냥 드립이라고요? 왜 떨어졌지? 이상하게 떨어지네요, 계속.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니, 아까 전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포상 한번 줘두면은, 근데 충성이 웬만해서 안 떨어졌는데 계속 충성이 떨어지네? 민충도가 올라가질 않네. 예정의 주민에게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설득해, 설득해. 계속 누가 와가지고. 후불 떨어졌다. 충성도 올려주고요. 내정해주고요. 진짜. 조금씩이라도 올려줍시다. 이럴 때 쳐들어오면 진짜 난리 나는데. 이럴 때 쳐들어오면 진짜 뼈 아플 것 같아요. 모병도 못하고 있는데. 네, 예장 너무 심각해요, 지금. 도적에게 제 아내가 납치당하고, 납치당하고 말했습니다. 와무님, 아내를 되찾아 주십시오. 니가 그러고도 사나이가? 내가 대치해 주지. 놈들, 깨달았는가? 나의 손에 걸리면 도적은 이처럼 된다. 파샥! 도적을 퇴치한 와무님은 마을에서 명성이 올랐네요. 좋아. 네? 하늘을 뺏는다는 선택지는 없어서 아쉬운 와무다. 왜 악평뿐이냐고. 너네가 좀 잘 좀 해봐. 악평뿐이면은 내정 한번 해줍시다. 야. 이병헌이 둘이라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순찰? 일단 여기 예장 빨리 민심부터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분량이고 나발이고 일단 빨리 줍시다.
진짜 안 오른다. 매실 확실하게 다져주고요, 모병. 배치. 이 달은 각 담당을 변경할 수 있는 달이다. 장수의 적성을 감안해서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되겠군. 자, 드디어 바꿀 수 있는 달이 왔네요. 분사들 좀 많이 빼주도록 할게요. 일단 다 특수로 만들어. 일단 다 특수가 되라. 특수가 되고 분사. 분사를 그래 니가 해라. 백수가 해주고요. 인사 감태기 그리고 여기는 선체기 해라. 인사. 나머지 전부 내정. 여기도 내정 3명 놓고 됐어. 요 정도까지 설정해놓으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순찰. 어? 순찰 못 뜨네? 오, 손책 떨어졌었어. 손책 뺏길 뻔했네요. 위험하다, 위험해. 손책만 안 뺏기면은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망이 있어. 뭐라고? 포기해, 포기해, 포기해. 불 질러, 불 질러. 오케이. 일단은, 여강이랑 파양, 이거 버리는 거는, 네, 예상했었어요. 네. 아 여기까지 일단 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예장하고 여름만 일단 먹고 빨리 내실을 다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밑에 도시 점령을 해야겠죠. 아니면 장사로 전부 이동할까? 아니야 장사로는 다 막을 수 없구나. 예장에서 막아야 돼. 그래. 손책 여범 손책 일단 보내주고요. 아니 손책 보내줘야죠. 약한 애들 재편 한 번만 해줄게요. 재편 재편 한 번만 해서 싹 다 빼. 소녀하고 무력 낮은 애 되었어. 벌꿀 참치 호불 인생 무상 여범
겨울은 태수는 여범으로 할게요. 여기도 민충이 났네. 한 번 더 보내줘야겠다. 아 실수했네. 소녀 보내줘야겠다. 네, 와무군에서 손책이 가장 똑똑해요. 자, 이, 지금서부터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서부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보면은 민충 29, 32 순찰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군량도 못 주네요? 군량도 준다고 나오질 않네? 왜 그런 거지? 모병 해줍시다. 대정 휴양. 어? 주니치치 여기 있네? 원소군에 주니치치가 있네요? 띠용 설득해. 아, 아, 진짜 왜 이렇게 봉기를 계속하냐? 아니, 민심장악을 하기도 전에 계속 나오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할게요.